Leah. Hey. You're wearing pink makeup? Yeah, for you. Leah, what did I tell you? You don't look good in pink makeup. That's for girls with like pale skin. You have tan skin. Oh my god. Do you think you're Jun Jian? No. You know what? I can't do this anymore. Why? Because I wore pink makeup? Oh my god. Alright, just go home. I'm going home. Bye. 웜톤이나 까만 피부는 핑크 못 바른다는 법 있나요? 저 같은 경우도 화면은 좀 밝게 나오지만 23호도 요즘 저한테 밝을 정도로 까맣게 탔거든요. 핑크 립스틱 바를 때마다 따로 놀고 핑크가 안 어울리는 사람들을 위한 핑크 메이크업 튜토리얼 그리고 핑크 고르는 법을 함께 알려드릴게요. 먼저 노란 톤을 갖고 계신 분은 아이섀도우는 가급적 핑크를 피해주세요. 핑크를 바르게 되면 오히려 조금 더 촌스럽고 눈이 부은 듯한 룩을 연출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핑크 립스틱 바르고 싶은 날에는 그나마 쿨톤인 회갈색을 눈에 깔아줍니다. 사이드로 음영 주시는 느낌으로 바깥 코너를 역시 살살 칠해주시고요. 경계가 적다 싶으면 매트한 베이지 섀도우로 살살 경계를 흘려주세요. 아이라이너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아리따운 샵픽 중에 신상이었던 22호 시나몬 로즈 그리고 그 샴페인 로즈 골드 빛을 뭔가 뿜어내는 글리터를 눈 언더 앞머리에 살살 발라줄게요. 그리고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언더 바깥 부분을 칠해주시면 뭔가 그윽한 눈매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심심한 것 같아서 아이돌 래쉬를 살짝 잘라서 붙여봤습니다. 이제 핑크 블러셔로 넘어가 볼까요? 우선 파란 언더톤인 쿨한 핑크는 피해주세요. 베이지나 브라운 언더톤의 핑크는 내추럴하게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피치가 섞인 핑크는 노란 피부를 더 생기있게 연출할 수 있고요. 오늘은 뭔가 인디안 핑크가 생각나는 이 타트 블러셔를 여리여리하게 깔아줄게요.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렵다고 느끼시는 얼굴에 잘 맞는 핑크 색상 고르기. 전 진짜 핑크 립스틱 수없이 사봤지만 실제로 바를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특히 퓨시아 핑크나 바이올렛 핑크 같이 블루톤의 핑크는 절대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딸기 우유빛은 보시다시피 정말 안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You and I had everything, a fairy tale. 뭔가 버블검이 생각나는 핫피크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이것처럼요. Anything, I saw your face. 많은 핑크 색상 사이에서 조금 더 수박색이나 장미색이나 카라멜이나 브라운 톤을 머금고 있는 핑크가 노란 분들한테는 잘 어울리고요. 피치나 코랄톤이 적절히 배합된 핑크 립스틱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전 헤라 루즈홀리 글로우 텍스처 신상인 뮤즈 핑크 색상을 골랐는데요. 보시다시피 발랐을 때 오히려 본연의 생기를 살려주고 얼굴 톤을 환하게 하는 핑크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저한테 꼭 맞는 인생 핑크립을 찾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테스트해보시고 체험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구매를 꼭 하세요. 안 그러면 저처럼 돈도 많이 들고 안 쓰는 립스틱으로 화장대가 꽉 찰 수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가 있으신 분들은 aboutriayu나 인스타그램에 한글로 리아유를 치시고 팔로우해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꼭 가서 꿈에 나타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Thanks for helping me out with this video. You've been a very nice bad boyfriend. Put the Instagram link right on this head around here so you can go check him out. And I'll see you in New York. Bye!